베개 싸움 할 거예요? 베개 싸움 누가 하자 그래가지고 베개 싸움 할 거예요? 베개 싸움 누가 하자 그랬어? 성훈이가 아직 뭐 하고 싶은 거 없어? 시원하게 베개 싸움 한번 하자니까요. 베개 싸움 할 거예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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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개 싸움 할 거예요? 아이고 야, 너 플라스틱을 아야! 야, 너 플라스틱을 아야! 아우! 플라스틱을 아야! 플라스틱을 아야! 얼장님 뭐 안 돌아갔어요? 와, 아니죠. 와, 아유 세상에라. 아이고 세상에. 야, 한 번씩 나 떨어지네. 아이고 세상에라. 아이고. 어머니 돌아가고.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. 아우, 형광등이 아주 적, 아주 굿 타이밍이 떨어졌네. 아, 형광등 진짜 이렇게. 첫 만남에 대해 이 여른 얘기를 했어요. 내가 너무 어렵대요. 아니죠. 정말 편했는데 말이죠. 아, 정말 잘못했습니다. 이렇게 싫어도 아무도 안 건드려. 베개로 맞을까? 한마디도 못해. 아, 정말 한 명쯤은 원래 얼장님이 야, 그만해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네. 베개로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. 아, 꿈에 계단이나 나왔으면 좋겠다. 나올 수 있어요. 시원스쿨이 얼장님을 일으키네. 저는 항상 어딜 가도 진짜 잘 일어나요. 군대야, 군대.